혹시 치아 한 개에만 잇몸이 내려가고 뿌리가 길게 드러나 있으신가요? 여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치아와 잇몸의 기본 구조는 그림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머리와 잇몸 속에 있는 뿌리, 그리고 뿌리를 잡고 있는 뼈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잇몸이 내려간다고 하면 세균 침착이나 과도한 힘에 의한 손상으로 뼈가 녹고 연조직이 따라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안에 배열된 치아들 중에서는 뿌리 주변이 거의 연조직으로만 덮여 있고 뼈는 매우 얇게 감싸진 부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송곳니를 포함한 위아래의 앞니들입니다. 이를 닦으면서 단단한 칫솔모를 쓰거나 강한 힘으로 너무 자주 닦게 되면 과도한 자극이 주위 연조직에 가해져 하얗게 보이는 미세 외상이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뼈가 얇게 덮여 있는 치아들은 이러한 미세 외상을 버티지 못하고 잇몸이 부분적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안쪽에 있는 치아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정을 받으면서 간혹 뼈가 없는 쪽으로 치아를 움직이게 되면 잇몸을 뚫고 뿌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세 외상과 교정력에 의해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치은 퇴축이라고 합니다. 한개 치아에만 생기면 국소적, 여러 개 치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전반적 치은 퇴축이라고 합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치은 퇴축이 생긴 치아를 빼야 하냐고 하면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은 퇴축은 자극에 의한 것이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잇몸이 내려간 부위에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일반적인 풍치와는 다르게 치아의 기능과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세균이 쌓이면 2차적으로 잇몸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녹고 치아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치은 퇴축이 위생 관리만 잘 되면 치아의 수명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노출된 치아 뿌리 부분이 시리거나 밖에서 볼때 보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다시 덮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연조직 이식을 하면 가능합니다. 입안의 연조직은 단단한 연조직과 부드러운 점막으로 나뉘며 노출된 치아 뿌리를 다시 덮으려면 자극에 버틸 단단한 연조직이 필요합니다. 입 천장 부위가 이러한 단단한 연조직이 제일 두껍게 있는 부위여서 연조직 이식편을 입천장 쪽에서 얻습니다. 이식한 연조직이 치아 뿌리를 잘 덮으려면 노출된 뿌리 주변으로 기존의 연조직과 닿는 부위가 넓어야 하고 두께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조직을 떼낼 때 그냥 푹 파내면 환자는 낫는 2에서 4주 동안 건드릴 때마다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조직 이식술을 하게 되면 겉의 연조직은 남긴 상태에서 안쪽에 필요한 부위만 기술적으로 떼내고 다시 덮습니다. 그러면 낫는 기간 동안 통증이 훨씬 덜하게 되죠. 필요한 만큼 떼어낸 연조직을 노출된 치아 뿌리 표면에 덮고 기존의 연조직과 잘 붙도록 고정하면 됩니다. 퇴축의 원인 제거와 함께 수술이 이루어지면 재발될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 만약 이렇게 잇몸이 하나만 내려가서 보기 싫은 상태의 치아가 있으시다면 근처 치주과 전문의에게 연조직 이식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